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에스더 6장에서 10장입니다. 모르드개는 유다인임에도 불구하고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될 만큼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마치 요셉과 다니엘처럼 말입니다. 그는 하만 사건 이후로 유다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 유다인들의 안전을 위해 일했습니다. 그 결과 모르드개는 페르시아에서 왕 다음으로 높은 권력의 자리를 유지하면서도 유다인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끝까지 겸손함을 잃지 않고 자기 백성들의 이익을 도모하며 모든 종족을 안위하게 함으로써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고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에스더 6장에서 10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 273일 에스더 6장.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개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개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개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르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고를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오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개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개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개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개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에스더 7장.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개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개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에스더 8장.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개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개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개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개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개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개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수까지의 127 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을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보를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개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에스더 9장. 아달월 곧 열두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개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개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개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 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야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웨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열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열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하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 또 오늘 조소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소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울고울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모르드개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기란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개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 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개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부림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개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에스더 10장.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개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개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오늘의 말씀 에스더 6장에서 10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바사와 수산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아수에로, 에스더, 모르드개, 유다인들, 하만, 세레스와 하만의 친구들, 하만의 열 아들입니다. 에스더 왕후의 두 번째 잔치가 열리기 전날 밤 아수에로 왕은 잠이 오지 않아 궁중의 역대 일기를 읽게 됩니다.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개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이는 반역 사건을 고발한 모르드개의 공적이 자그만치 5년 만에 밝혀진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모르드개에게 은혜를 갚지 않았음을 깨닫게 된 아수에로 왕은 하만을 불러 모르드개를 위한 포상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자 하만은 왕이 존귀하게 만들어줄 사람은 자기 외에는 아무도 없으리라는 착각에 빠져 나라의 모든 방백 앞에서 높아지기를 원하는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왕 앞에 말합니다.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그러자 하만의 말을 들은 아수엘 왕이 속히 그 일을 시행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모르드개였습니다. 결국 이날은 모르드개에게는 영광의 날이요 하만에게는 수치의 날이 되고 맙니다. 이 일로 하만은 극심한 두통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돌아가 아내와 친구들에게 자신이 당한 치욕을 말합니다. 그러자 하만의 아내와 친구들이 불길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모르드개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그때 왕의 내시들이 에스더의 파티에 늦지 않도록 하만을 데리고 갑니다. 에스더 왕후가 베푼 두 번째 파티가 열립니다. 아수에르 왕은 에스더에게 세 번째 나라의 절반이라도 노래를 또 부릅니다. 그렇게 에스더는 아수에르 왕에게 어떤 요청이라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드디어 에스더가 아수에르 왕에게 그동안 준비해 두었던 말을 꺼냅니다. 그 말은 바로 하만의 유다 민족 말살 계획에 대한 것으로 이를 왕 앞에서 하만을 옆에 두고 밝힌 것입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이렇게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자기 민족이 진멸 직전에 있다는 사실과 이 일을 도모한 자가 하만이라는 사실을 폭로합니다. 그러자 아수에르 왕이 너무 화가 나서 잠시 자리를 피한 사이에 하만이 왕후의 옷자락을 잡고 목숨을 구걸합니다. 이때 아수에르 왕이 다시 자리로 와서 이 장면을 보고 하만이 왕후를 겁탈하려는 것으로 오해하면서 일은 더 커지게 됩니다. 결국 하만에 대한 배신감에 아수에르 왕은 하만을 나무에 달아 죽입니다. 그리고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고 하만에게 주었던 반지를 모르드개에게 줍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 섭니다. 그 이유는 이미 반포된 조서를 철회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에스더의 목숨을 건 정치였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의 조서 철회는 왕의 체면과 권세를 모두 내려놓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전 다니엘 때를 보더라도 다리오 왕이 신하들의 모략으로 인해 만든 조서임에도 불구하고 끝내 그 조서를 철회하지 못해 다니엘이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또한 에스더 이후 에스라와 느헤미야 때에도 왕의 조서는 누구도 변개하지 못하는 통치명령이자 법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 왕후가 아수에르 왕에게 누구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왕의 조서 철회를 정면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에스더의 요청에 아수에르 왕은 조서 철회 대신 새로운 조서를 쓸 권한을 에스더에게 줍니다. 에스더 8장 8절입니다.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아수에르 왕의 직전 조서보다 더욱 강력한 힘을 가진 새로운 조서가 반포된 것입니다. 왕의 새로운 조서는 기적이자 반전이었고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유다인들이 생명과 재산을 지키게 된 놀라운 조치였습니다.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그런데 준말을 이용해야 할 만큼 일이 이렇게까지 시급했던 이유는 하만의 조서는 1월 13일에 반포된 것이고 이에 맞서는 새 조서는 3월 23일에 초안이 겨우 작성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페르시아의 도성 수산은 백합화라는 뜻입니다. 수산은 엘람의 수도였다가 이후 페르시아 제국 4개의 수도 가운데 하나가 된 것으로 에스더의 배경이 되는 성입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우편노를 보면 대상들의 도로 주행은 90일 그리고 왕의 사자들 주행은 일주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만을 통한 아수에로 왕의 조서는 대상들의 도로 주행인 90일이 걸리는 우편이었을 것이고 에스더와 모르드개를 통한 아수에로 왕의 새로운 조서는 일주일이 걸리는 특급 우편이었을 것입니다.
아수에로 왕의 새로운 조서는 유다 민족이 그들의 대적들을 물리치게 해주었습니다. 에스더 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아달월 곧 열두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이 일을 계기로 모르드개의 위상은 하늘을 찌를 만큼 높아집니다. 더 나아가 페르시아 제국의 관리들이 유다인을 돕겠다고 나서기까지 합니다. 결국 유다인들이 하만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아달월 13일과 14일 유다인들은 그들의 대적들 7만 5천 명을 진멸하지만 그들의 재산은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소반포 이후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이와 같은 일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이때 놀라운 명절인 부림절이 제정됩니다. 부림절의 부림은 제비라는 뜻의 푸르, 부르에서 유래된 말로 제비 운명이라는 뜻입니다. 부림절은 하만이 유다인 살육을 위한 날을 택일하기 위해 제비를 뽑은 데서 유래된 것으로 유다인이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며 아달월 14일과 15일을 부림절로 지킵니다. 부림절 제정을 위해 모르드개가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첫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기란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이어서 모르드개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그 내용은 부림절을 철저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개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부림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유대인들은 부림절 전날 13일에 금식으로 준비하고 14일 저녁에 회당에 모여 에스더를 낭독합니다. 그리고 15일 아침에 다시 회당에 모여 에스더를 낭독한 후 가난한 자들에게 선물과 음식을 베풉니다. 이날을 계기로 유다인들은 주변의 가난한 자들을 돌봄으로 제사장 나라 사명에 한 발 다가서게 됩니다. 신명기 15장 11절입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모르드개로 인해 유다 민족은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다른 모든 민족에게 칭찬을 받게 됩니다. 또한 모르드개의 사적은 페르시아 역사에 모두 기록됩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운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에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